안녕하세요. 예.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사운드, 타구가, 그 다음에 헤드 색깔 너무 너무나 좋아요. 저는 한 20야드 정도 차이 안 나오는데 저는 9년 동안 17승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고 오면 짱인 것 같고요. 거리도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210이었고 220이 됐어요. 샤. 정말 물건이에요, 물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캐디 거리가 250m 찍고요. 이제 런으로 해서 20m가 찍고요. 타구를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페이드가 되는 겁니다. 네. 299야드 가셨으면 300야드 찍으셨어요. 이 정석도 거의 260야드. 야! 사실 아마추어가 신제품 출시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를 받고 오면서 굉장히 설레었었고요. 제가 원래 275야드가 제 비거리입니다. 지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일관되게 290야드 정도가 나와가지고 이번 클럽이 굉장히 비거리에 퍼포먼스 향상이 있었다라고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게 915 D2 8.5도의 헤드스펙인데 똑같은 917 D2의 8.5도 헤드스펙으로 친 결과는 그 발사각도가 14도, 백스핀 양도 2500에서 2700 정도로 거리가 토탈 한 10에서 15야드 정도 확실하게 늘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915 버전에 비해 되게 경쾌하고 느낌이 되게 청명하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부드럽고요. 좀 전에 시타하고 왔는데 드라이브만큼 나가요. 페어웨이 우드가 15도 우드나 18도 우드 3번 5번 우드 같은데도 너무 편안하게 탄도가 나오니까 스윙하기에 되게 좋았습니다. 917 드라이버는 나에게 편안합니다. 917 드라이버는 나에게 비거리 짱이다. 917 드라이브는 나에게 희망이다. 917 제품은 좋은 제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이틀리스트 피팅을 경험하시고 917 제품을 가지게 되신다면 정말 좋은 제품이 될 겁니다. 최적의 917 제품을 통해서 더 좋은 게임과 더 좋은 퍼포먼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